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 드릴 말씀은 비료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2023년도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가지고 이제 개인 비료 주는 보조분, 이 보조분에 대해서 12월 10일까지 보조금 활용을 해서 비료를 구입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요게 오늘 또 관련 문서가 떴습니다. 12월 10일에서 12월 15일까지 5일간 비료가 연장되었다. 참고로 무기질 비료로 한 것은요, 이렇게 일반 화학 비료, 뭐 수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화학 비료, 화학 비료를 말씀드린 거고요. 퇴비나 유박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요 사용 기간이 12월 15일까지 연장되었다. 연장 사유는 아직 미처 구입하지 못한 농가도 있고, 또한 동계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공급 기간 연장 필요성으로 인해서 작년도에도 참고로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연장이 작년도에도 12월 10일까지 당초하려다가 연장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역시나 또 다시 연장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료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구입 필요하신 분들은 10일까지 참 10일에서 15일까지 연장이 되었으니까요, 필히 그렇게 기간 활용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비료는 참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상주농협 영농지원센터입니다. 상주농협, 요건 이제 고추 고형비료고요. 알갱이가 이렇게 큽니다. 예, 유황도 함유되어 있고, 참고로, 예, 요건 슈퍼원에 감이나 기타,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고요. 개인비료 보조는요, 2021년도 8월달 기준으로 해서 비료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2021년도 8월달 기준에서 인상분에 대한 80%를 정부 지자체에서 50%, 농협에서 30%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3년간 과거 3년간 비료 이용량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개인비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정 금액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정 금액을 그리고 농업 경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농가는 역시나 해당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사무실에 파는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종류는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주농협 영농지원센터입니다. 혹시 여기 보이는 이런 비료들 구입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름이 하나하나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성인비, 이렇게 유황가리, 고토, 요거는 이제 과립 생즉해고요. 요건 참고로 유기질 비료, 참 무기질 비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런 것, 그리고 이런 황상, 고토 이런 것은 보조 대상 그런 비료는 아니다. 이런 치오다 같은 것, 이런 것은 대상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도 판매를 한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12월 5일인데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데, 유기질, 즉 이런 퇴비나 유박 유기질 비료가 신청 마감이 12월 8일까지입니다.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농지가 소재되어 있는 읍면동 사무소 가셔가지고 필히 신청 바랍니다. 이런 퇴비라든지 아니면 유박, 저든 유박은 참고로 여기 있는 건 저들이 이제 보조도 되는 퇴비지만은 이거는 그냥 판매용으로, 비보조로 판매용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이런 유박도 저도 한 가지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 토토유방 이런 것, 예, 판매도 하지만은 신청 기간이 12월 8일까지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무기질 비료 보조 지원분 12월 10일에서 12월 15일까지 실질적으로는 5일이 연장되었지만은 11월 일요일이기 때문에 실제 농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날짜는 일주일이 더 연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